자, 그다음에 268페이지 취소인데, 그죠? 그 마지막 시간인데, 요 취소인데, 여러분, 취소라는 말 안에는 일단은 유효하다, 그죠? 일단은 유효했다가, 근데 이제 취소권자가 그 하자를 가지고 취소하면은 무효로 간다, 그죠? 근데 여러분, 민법에서 딱 취소는 딱그 뭐, 차고, 사기, 강박, 어느 거?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 그네 개밖에 없다. 네개 외에는 취소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여러분 우리 가끔씩 그 뭐야 기출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데 어떻게 할때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앞에 반드시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 고네개 중에 한 개에 해당되어야만 취소라는 말 쓴다. 그게 아닌데 뭐 취소한다 이런 말 하면 그 틀린 내용이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그죠? 그 여러분 268페이지에 2번 보면 취소권과 취소권자죠. 그래서 아까 취소권의 사유는 딱 민법에서 4개밖에 없다. 재산법에서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시험하고 관계되는 거는 딱몇 개밖에 없다. 4개밖에 없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하자인은 의사표시한 자, 그 다음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대리인, 아까 임의 대리인은 만약에 임의 대리인 자체에 취소 사유가 있어도 오직 본인만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은 취소권 행사 못하고 취소권 행사하려면 별도의 수거래 행위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그것만 조심해 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 만약에 임의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본인만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은 취소권 행사 못하고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 내 대신 취소해도 좋다 하는 취소권 수권행위가 있어야만 된다. 근데 법정 대리인은 자기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승계인,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 이런 거죠, 그죠? 상속인 그럼 특정 승계인 역시 마찬가지로 취소권이 할수 있다. 그럼 취소권의 방법인데 269페이지 취소권의 방법은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하는 거, 분료식 행위다. 취소의 상대방, 자,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오직, 됐습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오직, 법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권리를 이전받은 전득자, 제3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될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무슨 직? 오직.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이라야 한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전득자 즉 제3자는 상대방이 될수 없다 하는 거 됐습니까? 예. 뭐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취소효과 하는 거 취소효과 이렇게 보면 취소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나 똑같아진다 하는 거.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의사표시 파트에 차고 사기 강박은 선의 제3자가 갔을 때 대항할 수 없지만 그 제한 능력자 취소는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선의 제3자에게도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그두개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게 이제 270페이지 위에 있죠. 그죠? 차고 사기 강박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이고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이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보죠. 챙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1번에 가로 2번. 취소한 후에, 여러분, 취소하면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취취. 취소하면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럼 무효가 되면은 다시, 무효행위 추인, 요건 갖추고 있으면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행위로는 추인할 수 없지만, 취소한 후에는 근데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무효행위 추인 요건 됐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했을 때 다시 무효행위 추인 요건 갖추고 있으면 무효행위로서 추인 할수 있다. 취소로서는 추인 못하고 취소했을 때 그지? 그런 거 여러분 그럼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취소하면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거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제한 능력자는 무조건 현존이 됐습니까? 제한 능력자가 선이든 악이든 심지어는 제한 능력자가 악일지라도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 취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효 일부 무효하고 똑같습니다.
가분적이고 가상적 어사 고두개 가가 됐습니까? 분할 가분적이고 그 말은 분할 가능 거기 줄치고 무슨 가능? 분할 가능 그걸 가분적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할 가능이고 그 다음에 가상적 어사 하면 일부만의 취소도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있죠? 그 특정 부분을 매매 대상을 제외하기로 특이하게 해서는 취소라는 단어 없다. 왜? 제외됐기 때문에 아예 매매 자체가 승립 안 했기 때문에 일부 사항에 대해서 사기를 가지고 뭐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취소라는 것 자체가 없다. 왜? 그 제외된 거는 매매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취인 한 것. 그러면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위한데 취소권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위요. 취소하면 무효인데 자 위로 하면 취소권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취소권자가 확실하게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위로 하겠다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취인. 이걸 취소권의 포기, 의사표시. 그래서 취소권의 포기, 취인이 있으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럼 여러분, 취인은 항상 정상적인 상태에서 취인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차고 사기 강박 당했다. 띵. 띵한 상태에서는 취인하더라도 취인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띵에서 벗어난 후에 그걸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그래서 취는 그래서 271페이지 맨 위에 취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에 하여야 되고 차고 사기 강박 의사면 그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그러나 법정 대리는 항상 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한테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이런 말씀은 안 된다 하는 거 그럼 법률 행위를 한 당사자가 취인하는 경우는 뭐 차고 사기 강박 당한 자 이런 제한 능력자 이런 그 본인 당사자는 취인하려면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하여야지만 증상이 되고 난 뒤에 근데 법정 대리인한테는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취인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안 된다 그죠? 그럼 취인은 당사자일지라도 취소는 띵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법률의 취소 원인이 종료 전에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인은 당사자 항상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다시 취소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띵한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지만 제자리 돌아오는 거니까 취인은 법률행위라는 당사자는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해야 되고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취소 취인 다시 당사자는 취소는 언제든지 띵한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당사자는 두 개로 나온다 취소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취소원 종료 전후 관계없이 근데 취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근데 법정 대리는 취소든 취인이든 뭐 언제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한테는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이런 말씀은 안 된다. 왜? 항상 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취인해야 된다 하는 거. 자 일반 취인은 여러분 일반 취인은 의사표시로 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소하지 않고 취인한다 하는 거 인식하에 있어야 되지만 법정 취인의 경우는 알고서 행위할 법정 취인 사유 행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취인과 법정 취인은 구분합니다. 일반 취인은 당사자가 아까 취인하는 경우에 정상이 되고 난 뒤에 아 이게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인한다 인식하에 취인해야 되지만 법정 취인의 경우는 당사자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뭐 취인의 방법 취소와 똑같이 의사표시 취인의 효과 취인하면은 다시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 유효가 된다 소급해서 그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고 됐습니까?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 그전에는 유동적 유효 됐습니까? 취인이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유효 취인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무슨적 유효 확정적 유효 뭐 취인이 있기 전까지는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취소하면 그래서 취인이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유효 취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가? 그래서 요거는 취인하게 되면 원칙 소급표는 없다.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 여러분 취소는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지만 취인은 소급표가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무슨 템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법정 취인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 취인은 의사표시로 하지만 법정 취인은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면은 아 상대방은 저 이제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취소권자가 어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다,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 다른 걸로 권리를 행사하면 아, 저 사람 취소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취소권 만약에 여러분 법정 취인 다음에 항상 취소권자가 뭐 여기에서 이행했거나 청구했거나 경계 담보 제공 권리 양도 강제 집행 이렇게 하면 법정 취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런 행위했다 법정 취인 되지 않습니다. 원칙.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2번하고 특히 5번. 2번하고 5번은 됐습니까? 2번하고 5번은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특히 2번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했다. 법정 취소권자지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됐습니까? 법정 취소 되지 않는다. 그럼 전부나 일부 이행도 취소권자가 해도 되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렇게 했을 때 취소권자가 수령 이렇게 해야 되고 경계는 계약이니까 양쪽 다 되고 담보 제공 역시 양쪽 다 되고 요 권리의 양도도 취소권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그래서 여러분 2번과 5번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2번과 2번 이행 청구라든가 권리의 양도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 상대방이 했을 때는 법정 취인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법정 취인도 당사자인 경우는 정상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되지만 아까도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모르고 해도 누구의 신뢰를 더 보호하기 때문에 상대방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네모 박스 아까 법정 취인은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권리의 양도와 이행 청구는 오직 취소권자에 한한다 하는 거. 상대방한테는 법정 취인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럼 취소권이나 해제권만의 양도는 안 되고 권리와 함께 양도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취인이 있으면 그죠? 법정 취인 역시 취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취인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확정적으로 유예가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시효. 자, 취소권의 단기 소멸은 이건 소멸이라는 말 쓰고 있지만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끔씩 잘 냅니다. 제척기간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하는 거. 그럼 요 취소권은 취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계약한 날로부터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콤마 또는입니다. 오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완성되면은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이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아까 듣고 취인할 수 있는 날 하면 당사자인 경우는 정상이 된 날 그죠? 당사자는 정상이 된 날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 3년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지만 법정 대리는 당사자가 법률행위 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취소 또는 취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취소권, 아까 취소권 단기 소멸은 제척기간이라 했잖아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이걸 직권주의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많이 다루는데, 그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법원이 고려. 이걸 이제 변론주의라고 하는데 변론주의 있는 건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당사자 주장해야만 법원이 상한 급부 판결, 그죠? 요 두 개는 상한 급부 판결 또는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소멸시효 무슨 시효? 소멸시효 하는 거 요런 거 그지? 많습니다만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뭐 요거 그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 이걸 직권주의다. 그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금방 요 취소권 행사 기간. 그 다음에 취득시 기산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제척 기간. 이거 말고 또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시험하고 관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왜? 시험에 안 나올 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런가. 그 다음에, 여러분 보죠. 뭐 또, 요 제척 기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 기간. 해제권. 형성권은 거의 대부분 제척 기간에 해당. 해제권 행사 기간. 이건 형성권. 그치? 형성권은 거의 제척 기간 몇 년? 10년. 뭐, 한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기억하고 그죠?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보관, 무슨 행위 보관? 법률행위 보관 이렇게 보는데, 법률행위 보관에는 조건과 뭐가 있다? 기한이 있다, 그죠? 그럼 여러분 그죠? 조건의 종류에서 기성 조건, 불능 조건. 기성 조건은 이미 승치된 거, 불능 조건은 승치할 수 없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승립 후에 됐습니까? 승립 후에 목적이 불능이 후발적 불능이죠. 하는 거는 후발적 불능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 뭐 그런 거. 그럼 조건의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다는 거. 특히 6번 짱 중요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됐습니까? 단독행위 원칙 조건 못 붙인다. 그 다음에 못 붙이는데 예외. 아까 채무 면제 유언 유정. 다시 뭐 채무 면제 유언 유정과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조건 붙일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해제권자가 체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못 붙이는데, 해제권자가 체고하면서 체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정지 조건을 하는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거기껏 꼭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죠? 요거 잘 내는데, 여러분 정지 조건이 불능이면은, 정지 조건이 조건이 불능이면은 이건 뭐 무효. 그럼 정지 조건이 조건이 기성이면은 뭐 유효.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불능이면은 유효.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기성이면은 뭐 무효. 근데 요거 어떻게 하냐면, 이건 뭐 예외도 좋고. 여러분, 정지 조건은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효는 마이너스, 유효는 플러스, 그죠? 정지 조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산수할 줄 알죠? 수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이건 마이너스 무효. 정지 조건은 플러스, 기성 조건은 플러스, 불능 기성인데, 불능이고 기성이고, 이거는, 기성은 플러스 플러스 하면 뭐, 플러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이건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이건 뭐 마이너스 하는 거. 요렇게 안 그럼 뭐 정불무, 정기유, 해불류, 해기무 이렇게 해오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꼭 이거 해둬야 된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조건에서 아까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와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조건 못 붙인다. 근데 예외 동의가 있거나 채무 면제 유언 유정 하는 거 조건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제권은 원래 조건 기한 못 붙이는데 체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은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정지 조건은 해제 의사 표시 그대로 유효하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음수평에는 조건은 못 붙이지만 기한은 붙일 수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음수평에는 조건은 못 붙이고 조건 X 기한 온데, 그러나 보정은 이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보증선 보증계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건 기한 붙일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건 붙이면 안 되는데 조건 붙인 경우는 전부가 무효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무효다 하는 거. 그 다음 조건 승치 어제.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반칙에서 골 넣었다. 골 인정합니까? 아닙니까? 안 하죠. 그거 거기에 승치되면
성취되면 이익이 있는 자가, 성취되면 이익이 있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성취했을 때는 조건은 뭐 되지 않은 것으로?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또 우리가 농구할 때 반칙에서 골 못 넣게 하면 골 넣을 수 있는 자유투나 안 가면 그 축구에서는 페널티킥 해갖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 주잖아. 그걸 조건 성취어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조건 성취 불성취어제인데 시험은 무엇을 가지고 내냐면은 여러분 그중에 그 성취어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성취되면 불이익받는 자, 아, 이익받는 자가 아니, 불이익받는 자가 성취되면 불이익받는 자가 성취되면 불이익받는 자가 방해한 경우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보는데 언제 성취된 것으로 보느냐 하면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랴 추산되는 시점. 그래서 8번에 가로 2번 그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하고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10번 조건부 권리인데 조건부 권리는 본데 여러분 조건은 아직까지 조건은 불확실한 게 조건인데 효력이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권리나 똑똑똑같이 취급한다. 다시 일반 권리나 어떻게? 똑똑똑같이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전부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심지어는 정지 조건부 권리는 가등기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조건부 권리도 이렇게 불확실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권리는 또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심지어는 가등기까지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기한부 권리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건 성취 효력 하는 거. 조건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성취하면은 정지 조건은 그때부터 발생, 해제 조건은 그때부터 상실 잃는다. 정지 조건 하면 발생한다. 그때부터 해제 조건은 성취하면은 그때부터 소멸 잃는다 하는 거. 그래서 조건의 성취 효력은 원칙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약으로 소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12번 짱 중요. 12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12번.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에서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 성취를 입증해야 된다. 자, 여러분, 그냥 조건하면 그냥 간단하게 정지 조건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시계 받으려면 시험에 합격했음을 입증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지 조건에서 조건 성취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가로 1번 12번의 가로 1번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조건이 성취 동그라미 조건이 성취에 대한 입증은 권리를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성취를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정지 조건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자고 있다가 선생님 저번 주에 그냥 시계 주겠다 하는 그 말만 듣고 선생님 저번 주에 시계 준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하는데 왜 거짓말하세요? 시계 주세요 하니까 제가 얄밉잖아요. 야 내가 그냥 시계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 했잖아.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제가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 누가? 저는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권리 취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 그래서 가로 2번은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동그라미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또는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다른 말로 부정하는 자 저지하려는 자 같은 말입니다. 다투는 자 저지하려는 자 부정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그럼 정지 조건에서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조건 성취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했음을 입증 시계 받을 사람이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자 1번은 조건 성취 정지 조건에서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은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다시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여러분 시험에 합격했으면 선생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합격했어요 그죠 시계 주세요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고 시계 주겠다는 말만 듣고 와서 선생님 시계 준다 해놓고 왜 안 줘요 얄밉잖아요 내가 그냥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정지 조건으로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 했잖아 정지 조건 법률 행위야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합니까 제가 저는 주고 싶어 합니까 안 주고 싶어 합니까 안 주고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
됐습니까? 저지하려는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기한.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 그래서 기한의 뜻에서는 그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 기한을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그 임대물을 꼭 임차인에게 팔아야 될 의무 없잖아요. 그래서 기한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전항성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보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그냥 특별한 말이 없이 민법 적용했을 때 임대인이 나가세요 하면 매달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하면 1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됩니다. 기한은 반드시, 그래서 불확정 기한으로 그 발생 사실이 불가능할 때, 자, 불확정 기한으로 정했는데 그 발생 사실이, 그 사실이 불가능할 때 기한은 뭐 한 것으로 본다?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5번 짱 중요합니다. 4번은 조금 어렵고, 그죠? 5번 잘 내는데, 신분행위 단독이 붙일 수 없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음수평행위는 조건 못 붙이고, 기한은 붙일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6번. 기한은 절대로 소급 없다. 다시 뭐, 기한은 무슨 대로? 절대로 소급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기한이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한이 이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행에 돈 빌렸죠? 그러면 은행도 기한이 있고 채무자도 기한이 있는데 미리 돈 갚는 걸 이게 기한이 거의 포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는 미리 돈 갚는 거 싫어합니다. 미리 돈 갚으면 됐습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에서 그 돈 내려 한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됐습니까? 그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고 기한이 포기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은행은 기간 정하면 채무자도 기한 이익이 있지만 은행도 기한 이익이 있다면, 그 은행은 딱 기간이 돼서 갚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중간에 갚아버리면 또 다시 돈 빌릴 사람을 찾아야 되고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그걸 중도 상환 수수료로 해서 한 1% 정도 달라고 한단 말이지. 막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무상일 때는 한쪽만 기한이 있습니다. 무상인 경우는 무슨 쪽? 한쪽. 무슨 쪽? 한쪽. 그래서 무상인 경우는 기한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손해배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상은 양쪽 다 기한이 있을 때는 포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손해를 뭐하고서? 배상하고서 포기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76페이지. 됐습니까? 기한은 절대로 소급 없다. 기한은 절대로 소급 없다 하는 거. 됐습니까? 기한 이거 포기는 기한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소급 효과 없다 하는 거. 그다음에 4번 잘 내는데 여러분, 그죠? 제3취득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으나 변제기 전에는 미리 변제 못 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지만 변제기 전에는 미리 할 수 없다. 기한이익 상실하는 거. 그럼 기한이 안 돼도 돈 갚아라 할 수 하는 경우, 우리가 예를 들면 카드에 한 연체했다 하면 기한 할부 기한 안 된 것도 한꺼번에 다 내세요 이러죠. 그래서 주로 채무자가 위반했을 때 기한이익 상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담보 제공 의무 이행하지 않을 때, 그 1번 동그라미 1번 2번은 민법에 있는 거고, 그 3번은 파산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의 규정이 없고 다른 법의 규정이 있는 거다 하면 그 3번. 그럼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주로 채무자가 위반했을 때, 그죠? 기한이 안 돼도 돈 갚아라 하는 거. 채권자는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됐습니까? 그럼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정지조건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슨 건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하는 거 꼭 한 개 적어 놓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펴봐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물권법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총칙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냥 반복해서 여러분 조금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고 계속 읽어라. 한 서너 번, 다섯 번 정도 가면 아하 이게 온다. 됐습니까?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요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그 기본 이론 강의한 거 그 뭐 프린터 뽑아놓은 거 있으면 그거 옆에 보면
맞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참고해서 여러분 꼭 그저 우리가 서로가 여러분뿐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서로 합격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